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Bella vita, la mia vita ti darò.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일평생을 너에게 줄 거야. 너를 다시 보게 되고 너를 다시 만지게 된 것이 꿈처럼 느껴져. 내 손들 사이에는 너의 손들 다시 꽉 잡아줘. 내 세상아, 나에게 너는 세상 전부야. 그리고 너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날마다 매 순간 나는 너에게 달콤하게 말할 거야.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일평생을 너에게 줄 거야. 날마다 매 순간 나는 너에게 달콤하게 말할 거야.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Come prima.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Per la vita, la mia vita, ti darò. Sembra un sogno, rivederti, accarezzarti. Le tue mani, tra le mani, stringere ancora. Il mio mondo, tutto il mondo sei per me. E a nessuno voglio bene come a te. Ogni giorno, ogni istante, dolcemente ti di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Per la vita, la mia vita, ti darò. Ogni giorno, ogni istante, dolcemente ti di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Ciao a tutti,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anzone 중에서 come prima, 예전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곡은 Tony Dallara, 예, La Novia, 예, 신부, 노래 불렀던 그 가수가 1956년에 예, 발표한 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Per la vita, la mia vita, ti darò. Sembra un sogno. Rivederti, accarezzarti. Il mio mondo, tutto il mondo, sei per me. E a nessuno voglio bene come a te. Ogni giorno, ogni istante, dolcemente ti di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Per la vita, la mia vita, ti darò. Ogni giorno, ogni istante, dolcemente, ti dirò. Come prima, più di prima, t'amerò. 네, 이 곡은 시적 화자가 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가수가 불렀으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걸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예전처럼 더 그보다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사랑 노래네요. 그러니까 늘 그 자기의 마음이 변치 않겠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가면서 해석도 하고 문법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꿈에 브리마 하면, 브리마 하면 처음, 뭐 예전 그렇습니다. 꿈에, 여기서 꿈에는 어문사가 아니고 뭐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뷰디 브리마, 예전보다 뷰디 했으니까 뷰 하면 무엇보다 더, 디 하면 영어의 오브 이런데 이게 뷰디 해서 무엇보다 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따메로 하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합해진 겁니다. 다메로 이러면요. 디 플러스 아메로. 예, 이것을 합했습니다. 이게 뒤에 몸으로 끝나고요. 앞에 몸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이 몸은 생략해주고 대신 apostrophe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메로 같은 경우는 아마레, 아마레 하면 사랑하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다에서 직설법 단순 미래 1인칭 단수 변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띠 하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예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er la vita. Per la vita 이러면 평생 뭐 이런 말. Per가 영어에 for 이런 말도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뜻도 있지만 뭐 동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er la vita 하면 평생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a mia vita. 그러니까 내 평생 내 평생을 띠 너에게 따로 주겠다. 예, 이거는요. 따로는 달에 달에 동사하면 무엇을 주다 이 말이거든요. 예, 주다의 역시 직설법 단수 미래 1인칭 단수 변형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띠는 목적격입니다. 두 주격이죠. 주격에 인칭 단수 이거는 인칭 대명사인데 이것에 이거는 두는 주격일 것 같으면 띠는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샘브라 운소녀 샘브라 하면 뭐처럼 보이다 이 말인데 샘브라레 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운소녀 소녀 하면 예, 꿈이란 뜻인데 이 발음이 이게 G 이게 N 앞에 와서 좀더된 소리 발음을 냅니다. 이게 음가가 만약에 이게 우리 니은 같은 음가를 할것 같으면 이게 앞에 오면서 좀더된 소리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녀 뭐 이렇게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운 손녀 하면 꿈 하나의 꿈처럼 보인다. 아, 리베데르티. 샘브라레 이거는 샘브라는 샘브라레의 직설법 3인칭 단수 현재 변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꿈처럼 보인다. 무엇이? 리베데르티 너를 다시 보는 거 아카레짜르티 너를 만진다고 해야 되나? 막 간질간질 한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인데요. 베데르띠 띠 예. 목적어가 뒤에 갖다 붙었습니다. 명사 뒤에. 근데 이게 갖다 붙을 때는 이 끝에 L은 생략해졌습니다. 리베데레와 아카레짜레 네, 여기서 끝에 N 띄주고 이렇게도 탈락시키고 목적어 뒤에 갖다 붙였습니다.
아까를 자르디 이게 저 표현하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아, 만지작거리다. 이제 어른들이 꼬마들 귀엽다고 만지작거리는 거도요. 아까를 자르 이렇게 까레짜랴 막 귀엽다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연인 사이에 그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겁니다. 예, 그리고 레떼 마니, 드랄레 마니. 이게 레떼 마니 하면 너의 손들 그두 손입니다. 이거는요, 마 마니 하면 손들이에요, 손들. 레 하면 복수 여성 정관사입니다. 뚜에 하면 이거는 소유격인데요. 복수 여성 복수 여성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들 이랬는데 예, 이게 형태가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 많이 해놨는데 단수는 만호입니다. 라 만호. 이거 어로 끝났는데 이거는 앞에 관사는 이렇게 라고 썼고요. 정관사 끝에 어머 어로 끝났는데 남성 명사 같은 형태인데 정관사를 보니까 여성 단수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라마노 소는 예, 단수는 라마노 이렇게 쓰고요. 복수는 레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사는 단수 여성 정관사에서 여성 복수 정관사로 바뀔 때 형태는 이렇게 레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명사 변화의 형태는 남성 단수 명사가 남성 복수 명사로 바뀔 때이 형태처럼 그렇게 변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레 많이 라, 마노.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뜨라 하면, 뭐뭐. 뜨라 하면, 뭐 사이에. 뜨라 또는 프라. 예, 소리는 다른데, 이거 같은 의미로 씁니다. 전치사가 뭐 사이에. 영어로 치면 between. between에 해당되는 그런. 예, 전치사입니다. 레마니. 여기서 레마니는 앞에는 너의 손들이고요. 여기 레마니는 나의 손들입니다. 예, 말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stringere 하면 밀다, 뭐 이렇게 좀더꽉 조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들을 막꼭 잡고 좀더 사랑 표현을 좀더좀 한다는 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이렇게 더손 잡아줘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더좀 세게 좀 잡아줘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앙꼬르 이 노래에서는 앙꼬르 이런데 앙꼬라 앙꼬라 바로 쓸것 같으면 앙꼬라인데 시적 표현에서 끝에 알아 생략했습니다. 앙꼬르 여전히 좀더 만져줘 더더 잡아줘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좀 뜨겁습니다. 일 미어 몬드 일 몬드 하면 세상인데요. 미오 몬드. 그래서 나의 세상. 이렇습니다. 이거는 주격. 아니, 소유격이고요. 남성. 남성.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일 몬드. 일 몬드. 이게 세상이라면 안 돼. 나의 세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제 자기 세상이라는 거예요. 뚜뚜 일 몬드. 너가 내 모든 세상이고 나를 위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래 되나요? 뭐 뜻도 하면 모든 이런 말인데요. 모든 일 몬도 세상 세이 하면 영어의 R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에셀의 동사. 에세레 무엇이다. 예. 비동사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직설법 현재 인칭 단수 예 그러니까 say do 뭐 do do say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이다 나의 뭐 모두 빼르메 나에게 나에게는 빼르메 이게 for로도 볼 수 있는데 또 to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do가 생략 됐지만 이게 say를 썼기 때문에 do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다. 나에게 너는 세상 모든 것이다. 예, 그런 말이 되겠네요. 나에게 너는 세상 전부다. 전부이다. 예, 이런 말입니다. 에. 예. 액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 말입니다. 아, 내 수노. 볼려. 베네. 내 수노. 아무도 그 누구도 아닌 뭐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니다. 그래서 이 부정문입니다. 내 수노. 볼려. 베네. 아, 원한다. 꼬메. 아떼. 너만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만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볼리오 이거는요. 볼레레 이라면 원하다. 영어로 치면 want 같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설법. 현재 1인칭 단수. 예, 변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볼류 베네 하면 너무 원한다 이 말인데 아떼 볼류 베네 아떼 나는 너를 너무 원한다 너를 너무 원하는 만큼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원한다 이 말인 겁니다. Only 저르노 Only 하면 모든 또는 뭐 하나하나 이런 뜻도 되거든 각각. 그래서 Only 저르노 하면 날마다 Only instant 예. 매 순간들 돌체 멘테 돌체 하면 돌체 멘테 하면 이게 부사입니다. 돌체 들어봤죠. 돌체 플러스 멘테 이게 그래서 돌체 하면 형용사인데 멘테 이게 이렇게 섞여서 이거는 부사가 됐어요. 부사가 됐고 이거는 달콤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돌체가 달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체멘테 하면 달콤하게 디디로 말하겠다. 디 너에게 디로 말하겠다. 디레 말하다에 이거는 직설법 단순 미래 1인칭 단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달콤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너에게 달콤하게 말하겠다. 뭐라고? 꼬메 뭐처럼 브리마 처음처럼 뷰디 브리마 예전보다 더 다메로 디 아메로 너를 더 사랑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디 플러스 아메로 위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아메로는 아마레 동사 사랑하다. 아마레 동사에 이거는 단수 미래 1인칭 단수 변화 형태입니다. 내가 너를 예전처럼 또는 예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네, 이런 말입니다. 꼬메 뿌리마 예전처럼 뷰디 뿌리마 예전보다 더 다메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벨라 비타 인생 전부 라미아 비타 내 인생 예.
인생 동안, 내 평생 동안 띠다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띠다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앞에서 나왔죠? 여기다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띠 플러스 아메로, 그래서 띠 아 아메로,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끝나고 앞에 모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앞에 모음은 생략하고 아포스트로피를 붙여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꿈에 여기서 뭐처럼 뿌리마 예전 옛날 처음 뭐 옛날 뭐 예전 이런 말이고, beauty, beauty 하면 뒤에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비교급에서 무엇보다 더, 무엇보다 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예. bella vita, 예. 인생 동안, la mia vita, 내 인생 동안에, di, 다로, 내게 주겠다. 다로 하면 달에, 달에 하면 주다, 무엇을 주다, 뭐에게 주다 이 말이죠. 그거에 직접어 단순 미래 1인칭 단수 변화 형태입니다. 언니 저러는 날마다, 언니 인스턴트 매 순간마다, 돌체멘테 달콤하게 디디로 너에게 말하겠다. 말할 거야. 말할 것이다. 꿈에 뿌리마. 예전처럼. 뷰티 뿌리마. 예전보다 더. 다메로.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뭐 이 말입니다. 이 노래의 묘미는 다메로, 다메로. 이게 디 아메로. 이것을 합해서 다메로. 예, 여기도 나왔죠. 디 아메로, 여기서 예. 뭔가 몸으로 끝나고 몸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앞에 몸은 생략하고 아포스트를 밀붙여서 예. 형태로 만들었는데, 디 아메로 이런 것보다 따메로 이러니까 좀 더 세게 들리면서, 좀 강조하는 것이 들리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바로 그 귀에 꽂힙니다. 아, 꽂힙니다. 표현 쓰기가 좀 그러는데, 아, 좀 언어 순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확 들어온다 이 말이겠죠. 자, 아, 예, 들어옵니다. 바로 그냥 팍 들어옵니다. 그, 이 노래 또 리듬이 이 몸도 뭐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 좀 들어본 노래입니다 이게. 아, 인생이 존재하기는 참 외롭죠. 그 사랑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인생에서 사랑이었다면 아, 너무 삭막하기도 합니다. 예,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오!